안녕하세요. 드디어 일본 하울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2탄은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제품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이거. 이거는 항상 일본 가면은 사오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이 시루코토 화장솜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계속 쟁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서 저는 스킨 같은 거를 닦아내는 용도보다는 팩으로 사이즈도 완전 딱이거든요. 그래서 뭐 SK2 피테라 에센스나 아니면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 같은 거를 듬뿍 적셔서 얼굴에 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쿠팡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부피를 굉장히 차지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이거를 뜯어가지고 비닐 같은 곳에 한 번에 다 몰아서 캐리어에 넣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뭐 위생상 그게 조금 찝찝하시다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이 집게. 이거 제가 항상 메이크업 할 때마다 쓰는 집게잖아요. 이거 그냥 일본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색상을 타지 않아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집게나 이런 거는 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실버랑 블랙이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게 메이크업 색에 상관없이 그냥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구매해놓고 사용하는 집게예요. 집게가 끊임없이 나오네. 두 개나 더 있어. 그 다음은 일본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로레알 쿠션 제품인데요. 사실 이 핑크색은 이미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발색이 잘 돼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쿠션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너무 안 돼서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잘 돼서 문제예요. 그냥 이 중간쯤이 나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발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색상은 좀 맑고 진하게 올라오는 그런 색상이어서 가끔씩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양 조절이 조금 서투신 분한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운 폴시 구매를 해왔고요. 이게 패키지도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데 되게 귀여워요. 패키지가 하트가 막 그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폴시는 제 2015년 베스트 마스카라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히 잘 쓰고 있고 한올한올 볼륨을 너무 예쁘게 살려줘서 진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짜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같은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제품 컷을 따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때 좀 어울리는 거 이런 거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키, 화장품 제품샷 찍을 때 옆에 좀 두고 귀엽게 찍어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렌즈. 이거는 트윙클 아이즈라는 원데이 시크릿 시리어스 로즈 핑크라는 색이고요. 이거는 사실 아직도 한 번 안 써봤어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 렌즈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직경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나마 겉에 서클이 안 들어간 렌즈는 직경이 커도 자연스럽게 뿌얘지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 이렇게 서클이 들어간 거는 직경이 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핑크색 렌즈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제가 요즘에 완전 추천하고 빠져있는 이 릴문. 이거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죠. 이게 직경이 14.4예요. 일반 렌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엄두도 못 낼 직경 사이즈인데 이거는 겉에 서클이 없이 뿌옇게 번지는 외국인 눈처럼 만들어주는 렌즈여서 요즘에 진짜 미친 듯이 잘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남자들이 좋아할 그런 렌즈는 아닌데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깡나 언니가 일본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이거를 많이 사다 달라고 했는데 재고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인생 뷰러인 마키아주 뷰러를 하나 더 구입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킨인데 로션인가?
이거 두유스킨 그 라인이에요. 두유스킨인지 뭐 로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스킨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킨의 성분인지 로션의 성분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사이다 사탕 아세요? 사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못 참고 두 개를 먹었는데 밀키스 맛 사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사와서 한 개는 선물을 주고 한 개는 제가 먹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파랑색이 그냥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기본 밀키스 맛? 제가 좋아하는 사탕인데 일본에서도 이거 한 봉지 사가지고는 가지고 다니면서 먹다가 입 천장이 다 까졌어요. 맛있어요 되게. 일본 가면은 그냥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속눈썹 이렇게 네 개를 구입을 해왔는데요. 다이아몬드 래쉬 거 두 개, 그리고 아이메이징 거 하나. 다이아몬드 래쉬의 이 노란색 디자인은 제가 저번에 일본 갔을 때도 구매를 해왔고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한 건데 은근히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왔고 이게 끝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실제로 눈에 붙이면 그렇게 티는 안 나더라고요. 원래 속눈썹 섞이면서 좀 조화로워지니까 끝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라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래쉬 하나 더. 이거는 약간 기장보다는 수축가를 위해서 쓸 때 쓰기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어요. 브라운 색상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나서 다시 블랙 마스카라를 해주는 편이어서 브라운이라는 거에 의의를 두지 않고 그냥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한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래쉬 하나 더.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그 기존의 다이아몬드 래쉬랑 끝에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내 속눈썹 같이 끝이 딱 절단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얇아지면서 딱 끝나는? 그래서 엄청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메이징. 아이메이징은 엄청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속눈썹 숱 하나하나가 굉장히 짙은 블랙이고 두꺼운 모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센 메이크업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딱 몇 개만 사와야 된다 한다면 블러셔 라인 쪽하고 렌즈 그리고 속눈썹 이렇게 세 가지 군을 정말 추천을 합니다. 아 되게 뭐 산 거 없다 일본에서. 되게 뭐가 산 게 없네요. 더 분발해야 되겠어. 어쨌든 이렇게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럼 앞으로 나머지 3탄 면세점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